룻기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시대와 내용상에 있어서 어저께까지 보신 사사기와 연결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함으로써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의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사기와 룻기를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가 모두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룻기의 기록 연대는 바벨론 포로 이전설 이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자만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룻기가 성경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자먼 시편, 전도서 같은 그런 책과 함께 묶여 있는 책인지 아니면 사사기 뒤에 오는 책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주장이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사본 중에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 사본에는 룻기가 자먼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의 목적을 잠언서 마지막에 언급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바로 룻기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성경의 순서와 같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룻기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치시킬 때에는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백성이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그 다음에 오는 사무엘서에서 나타날 다윗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측면에서 사무엘서와 또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위치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과 믿음의 빛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룻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애 혹은 신실함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 헤세드는 이 룻기에서 총 세 번이 언급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대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헤세드, 신실함, 인애를 보여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신실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때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을 보시죠.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 크다라고 할때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애 혹은 신실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가만히 보시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서로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자기 백성인 나오미와 룻에게 신실함으로 대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신실함으로 대하여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룻은 보아스에게도 신실하게 대하여 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보아스 역시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 것을 알매도 홀로 된 나오미와 룻을 돌보아서 그들을 인애로 대하여 그들의 가문을 일으켜줍니다. 룻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신실함과 인애로 행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인애의 결과는 장차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가문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 헤세드와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아까 2장 20절에서 읽으신 고엘,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자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죽은 형제의 자식을 낳아주어 그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가 없는 형제에게 다른 형제가 자녀를 입양시켜서 이제 그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가문을 지켜주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데, 곤란당한 친척의 어려움을 돌보아 가문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의 역사가 반드시 어두움으로만 가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어저께까지 쭉 사사기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사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신실함이 깨어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당하는 징벌과 그 징벌로부터의 구원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헤세드로 대하셔서 계속적인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짓과 위선으로 대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헤세드가 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룻기에서는 마치 보란듯이 그러한 난국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인애를 베푸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 짧은 기록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에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사진인데 다 허물어진 집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모여서 글자를 배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실도 없고 칠판도 없고 어떤 아이는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업고 글자를 배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그들이 이룰 앞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마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기사를 보고 우울해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룻기는 내용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장은 나오미 집안의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룻과 기업무를 짜인 보아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룻과 보아스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나오미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나오미 집안에 닥친 재앙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 흉년으로 인하여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재앙이 겹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와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왜 엘리멜렉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자진해서 떠났다는 것은 어려움을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홀로 남은 나오미는 모든 희망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자기는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도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고 권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모두 울며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는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의 대답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나오미에게 자신을 억지로 보내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마 이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두 구절로 생각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음에까지 갈 결심이 서 있습니다. 만약 이 결심을 깨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나오미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웃들을 만나며 하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놀랍니다. 네가 나오미냐? 라고 되묻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인데 반해서 마라는 쓰다 혹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함으로써 앞으로의 내용이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이 보여진 헤세드, 신실함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 그는 시어머니를 떠나기를 거절하면서 두 가지의 신실함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룻은 이 신실함을 고백하면서 그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분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벌을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이미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신실함, 인애라는 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의리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합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압에 남기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나오미에 대한 신실함을 동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은 그가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를 따라가 봐야 고난이 닥칠 것이 눈에 뻔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신실함이며 인애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실함도 우리의 인애도 동일할 때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인애와 신실함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빛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실함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오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고난을 감당한 성도에게 더 큰 기쁨과 열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믿음이 시험받는 분이 계십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보이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애, 헤세드라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으로 주님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신실함과 인애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인애로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애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